부족 자활 부지야 우문 자활 유야 천승지구 자다치 기부야 부지기인야 구야하여 자활 구야 천실지유 백분지가 자다 위지제야 우사원 몇 다시 몇이야? 5다시 10 4도원이야 했구나 그거는 3개 동거야 정가 호발, 옹야의 이글령, 자활 언능령, 어인 이구굿, 누준 어인, 부지기인, 출근하시는 ASMR 자활 모시기 하나 틀린 데가 있었고 다 자활이네요. 어, 그니까 뭐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걸 뭐 굉장하다 보고 있어 굉장한데 영재? 공작께서 말씀하셨다. 혹시 머리가 매우 좋은 천재인가요? 그렇진 않죠. 그렇진 않죠. 아닙니다. 그럼요. 머리가 좋다면 누구나 머리가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요새 암송이 잘 안 되고요. 따라서 암기력도 좋지 않습니다. 그럼 하면 돼. 자활 사부모 기간 맞다 어?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구하는 거 중생 미족 여의야 자활 자 이제 산행하면서 엄청 너무 힘든가요? 그럼요 여기는 이렇게 빨리 가시죠. 산 가면서 암송하는데 저는 지금 종이보다 넘어질 뻔했거든요. 대태가 황태 따라하려다 가랑이가 찢어져요. 전 사실 암송 종이를 만드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. 아... 일주일로 치면 한 4일 정도를 한자 뜻풀이를 하고 나머지 이틀, 3일을 외우는 시간으로 쓰는데 뜻풀이를 하려면 암송 종이가 필요하고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. 암송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분들 쓰실 분들 있으시면 같이 나누면 좋으니까 덕분에 잘 외우고 있습니다.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뿌듯합니다. 그것은 이번 주 분량일 겁니다.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. 한번 해보시면 아마 재밌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. 갓. 아마도 갓. 새로운 산을 만나서 되게 기분이 기분 좋아졌어요. 능선을 사요. 능선이 이런 거야? 야 여기 좋다 언니. 영재가 암송을 포기했대. 오늘은 해야 아내는 기심삼월 불림인 그 마음이 3월에 딱 적당히 오는 거는 4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한 거 같아요. 근데 이제 몰리게 되면 한 8개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그 이상은 그냥 진짜 안 들어가가지고 정말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. 깨달았어.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은 정말 확실하게 구분되는데
단기 기억은 잘 떠오르거든요. 근데 한번 잊어버리면 다시 떠오르지 않고요. 장기 기억은 잘 안 떠오르거든요. 근데 잃어버리진 않아요. 오래 걸릴 뿐이야. 그게 꺼내는 데까지. 처음엔 나도 되게 거부감이 심했었는데 외워야 되니까 일이 추가된 느낌도 들고 근데 또 이게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좀 내가 못 보던 그런 지점들도 좀 발견하게 되고 문장이 좀 새롭게 보이는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아 좀 이 문장이 어떤 건지 이해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암송을 생각하면은 좀 더 책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하고 그냥 목독으로 많이 책을 읽기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책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제 넘기게 되는 문장들이 많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한번 끌려고 생각을 했을 때 중간중간 빈 거 같은 게 많아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부분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암송을 했을 때는 암송을 한 부분이 이제 그 암송한 걸 가지고 책을 다시 읽으면 그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다른 부분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많아요. 근데 어쩔 때는 그 마음적으로 힘들 때 암송을 하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. 그게 약간 명상할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할 때가 있는데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암송에 딱 그 집중해서 하는 순간도 꽤 좋은 것 같거든요. 그 이유가 암송을 할 때는 그것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하면서는 암송을 못 하잖아요.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하나에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생각보다 필요한 게 그걸 했을 때 제대로 힘을 여기다 탁 쓴 느낌으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머리를 쉬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만 딱 쓰게 되면은 그걸만 집중하고 딴 걸 안 하니까 말을 계속하고 암송을 하고 외우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어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를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. 이 암송을 시간 내서 처음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. 뭐 하루에 한 시간씩은 꼭 한다라던가 근데 그렇게 시간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틈틈이 하게 됐거든요. 근데 오히려 틈틈이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일상하고 암송이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뭐 하루에 한 10분, 15분 이렇게 시간 비울 때 하면은 좀 부담도 훨씬 덜하고 아주 좋습니다. 일상적으로 그냥 중간중간 시간에 암송을 하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거 할 시간에 그거 하고 있거든요. 일상적으로 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. 암송을 좀 해야겠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암송 그 하는 거 자체로 그런 게 자기가 어떤지를 보이는구나. 이 암송을 어떻게 막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확 몰아서 하는데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뭘 할 때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. 암송, 진짜 암송이 약간 내 공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공부에 마음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암송을 하려면은 내 공부랑 일상을 잘 조율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공부 엄청 다급한 스케줄 같은 거 그런 거 막 처리하다 보면은 계속 암송 뒤로 밀리잖아. 나는 일단 그렇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약간 이 일상이랑 공부랑 조율을 못했을 때 암송이 끼어들 틈이 없어. 약간 그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. 암송을 하는데 필요한 게 시간뿐만 아니라 약간 이 기력인 것 같아. 솔직히 암송하는 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. 이게 그냥 읽어서 외우면 되는 거잖아. 자, 암송 페이퍼 펼치는 그거 하나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. 나는. 암송 페이퍼 직접 이 일상 속에서 뭐 하다가 암송 페이퍼 펼쳐서 이거 외우는 그 마음을 내는 게 너무 어려워. 근데 그 마음을 내는 게 약간 이 일상이 너무 이렇게 피폐하게 돌아가면은 모든 게 다 피폐하게 느껴져가지고 더 싫어진단 말이야. 이거 펼치는 거. 약간
그런 면에서 이 암송을 하는 게 진짜 이 공부랑 일상이랑 함께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인 것 같다.